이 항모가 항적항을 하기엔 좀 그래. 너무 느리거든 함쟁이가 또. 엔터프라이즈네. 그러니까 첫 시작은 저공 폭격기 무조건. 슝. 자, 바다에 쓰레기 한번 버려주고. 와, 엔터프라이즈 전투기 반경 넓은가 봐 저거. 야씨. 물수제비 폭탄이야. 어, 티어를 패치. 티어를 패치 맛있지 않을까? 가수제비. 6발. 아, 6발 다 맞았다. 1불. 자, 내격기 출동합니다. 티피치가 지금 불을 껐죠? 넌 뒤졌다. 티피치가 불을 껐어요, 지금. 필피츠 엔터 쪽으로 반스런 하는데? 와. 일자 오래! 아, 우리 마흔 죽었네. 아, 아, 침수가 안 났다. 아, 불을 안 껐네? союзники, захватываем точку. Many thanks. Активирован автопилот. 무슨 저런 일개 구축함한테 함재기가 떨어질라 그래.
아, 침수. 침수는 껐네. 메사추가 브린디시 날렸어. 좋아, 가서 도와주자고. 새로 나온 항모 골탱 골십 소련 겁니다. 다섯 벌. 이거 하고 뭐가 좋은지 나는 모르겠어. 아이고. 아유, 표공님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후원이 더 좋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승리. 빰빠밤 빰빠밤 빰빠밤. 감사합니다. 충성 충성. 근데 어뢰 화력은 좋은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야, 너 불났지? 항모는 어떤 애들 위주로 패야 되냐고요? 전화함. команда противника получила преимущество. Достигнут конец маршрута. Автопилот выключен. 티피치 선회 박는다. 티피치 죽어라 선회하는 거 보여요? 그래. 내겐 자격이 있지. 그럼 이거나 받으라고. 아이고. 공공님, 아이고, 큰 후원. 감사합니다. 충성, 충성, 아이고.
아이고 압도적 감사 고맙습니다. 어차피 TP치는 약간 열외시킨 느낌이거든요. 아군들 도와주러 갑시다. 다음 주 월요일, 왜 월요일이에요? 어디 가시나? 오, 알래스카가 소유주 날려버리네. 딜피츠 어딨지? 왠지 엔터 쪽으로 빠지고 있을 것 같은데 딜피츠. 아니네? 이쪽 내 쪽으로 오잖아. 잠깐만. 야 엄마, 너 감히 어딜 가는 거야? 다섯 발 통통. 아 이불. 불 껐지? 이리 와. 너는 죽었다. 예, 월탱의 자주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야, 티피치 꺾어서 피했어 그거를. 이것도 피해봐. 자, 이불. 자, 침수 들어갑니다, 이제. 또 하나 더 들어가요. 그냥 함재기 계속 보내. 아, 이런 상황 좋다. 가까운 상황에서 계속 추격할 수 있을 때 엄청 좋네. 안녕 딜피츠. 또 틀어. 또 발악을 해보란 말이야.
Активирован автопилот. 5 минут до конца боя. 침수다. 아, 회전율이 엄청 좋네. 소련항 뭐 이거. 특히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야, 티피츠. 이거 보여? 널 항구로 데려다 줄 폭격기야. 방화광. 어디 전함이 항모한테 덤벼. 엔터프라이즈 쫓긴다 지금. 아, 여기 바로 너머에 여기 있네. союзники, сфокусировать огонь на цели. 우선 일자로 어뢰 가게 해놓고 또 출동. W 내격. 어, 침수. 아, 그 전에 끝나겠다 이거. 아, 까비. 이거 맞았으면 죽었는데. 어, 소련하고 뭐 쓸만한데 또 이런 상황에서는. 아니, 소련항모가 이게 장점을 확실하게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련항모가 이게 보시면은 얘네들이 17대씩 타고 있어요. 그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 이름을 나 계속 모르겠다. 치칼로프? 치칼로프 아니면 치칼로프인데 이름이 이게 17대씩 들어가 있고 얘들이 한번 출격할 때마다 6대씩 올라가요. 6대씩 올라가고 동시에 공격해 6대가. 그러니까 이 항모하고 적하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효율이 높아지는 거야. 점점 계속. 무슨 느낌인지 알죠 이거를. 그러니까 소련 항모 같은 경우는 장거리 비행을 하면 효율이 점점 떨어져요. 왜냐면 처음에 부스터를 주니까 그 부스터 속도로 우선 초반에 빨리 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쓸 수 있는 부스터 있죠. 엔진 부스터. 그걸로 갈 수 있는 거리가 한 내가 볼 때는 10km, 12km 이 정도인데 최대가 맥시멈이. 그래서 딱 중 단거리, 중거리에서는 굉장히 회전율이 좋은 것 같아. 방금처럼. 그래서 다루기도 엄청 편한 게 내격기가 거의 엄청 촘촘하게 내격을 할 수 있거든요. 측면에서 하면은 거의 다 맞출 수 있다 이거지. 아예 부포는 안 되지. 어, 부포 별로 없어. 그래서 폭격기나 저공 폭격기로 불을 내. 근데 상대방이 불을 껐어 만약에 전함이. 그럼 이제 내격기 가가지고 침수 먹기는 거죠. 내격 딜이 또 나름 괜찮은 편이라.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주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격이 짧을수록 좋은 거야. 거리가 짧을수록. 얘 같은 경우는 소련 항모 트리의 골십으로 나온 거거든요. 치칼로프. 얘가 엄청 좋은 것 같아. 포베다라는 이제 정규 8티어도 있는데 얘보다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어, 타봐야겠지만 포베다도. 일단 치칼로프였고요. 장비는 이제 내격기에 좀 투자를 했어요. 내격기. 그래서 적기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 어디 약간 살짝 전진해서 섬에 박아도 될 것 같아 그냥. 전진용으로.